오늘 저는 대한민국에는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들 혹시 인천여경 사건을 기억하실까요? 꽤나 오래전의 이야기라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자면, 범죄자가 흉포하게 굴기 전에 남경은 고소 관련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남편과 잠시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여경은 칼부림 사건이 나기 전이라 위층에 남아 부인과 딸이랑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남경은 삼단봉과 실탄권총 여경은 삼단봉과 테이저건으로 무장된 상태였죠. 그런데 여기서 남자들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자마자 범인은 흉기로 무장의 부인을 칼로 찔렀습니다. 부인과 여경 그리고 딸들은 비명을 질렀고 남자들은 황급히 원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경과 남경은 만나게 되고 여경은 범죄 현장을 도망치다가 남경에게 목을 그으며 칼부림이 났으니 도망가자 말합니다. 결국 부인은 피를 쏟으며 쓰러졌고 가해자는 딸을 노리고 공격해서 딸은 양팔과 얼굴에 속살이 다 보일 정도로 상해를 입으면서 가해자의 칼과 맞서 싸웠죠. 경찰들이 범죄자에게 도망간 사이 피해자 남편은 아내와 딸을 구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달려들어 맨손으로 칼을 잡고 가해자를 제압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이미 기절한 가해자에게 테이저건을 날리고 수갑을 채우고 연행했죠. 그리고 경찰관은 현장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부인에게 어떠한 응급조치도 하지 않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 남편과 딸에게 부인을 옮기라 말했죠. 이 사건이 점화되며 여경 무용론이 들끓기 시작하자 여경은 한국여자 특유의 스킬을 발동하여 트라우마가 발생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나는 미친 병신짓을 하면서 피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흑흑 이지랄을 하게 되죠. 이 말을 듣고 당시 현직 대통령은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을 박아넣었고, 젠더 문제와 여경이 무능한 게 아니다라고 여경을 감싸돌기 시작했죠. 시발 진짜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지만 대통령은 여경 감싸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여경 시발현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가해자 남자가 칼을 이렇게 휙휙 휘둘렀다고 자랑이라도 하듯 남경에게 시범을 보였던 게 보이시죠. 범죄자가 칼부림으로 여자들을 공격하는데 경찰이란 것은 오똑해거리면서 지만 살겠다고 도망친 게 본질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경찰은 배달의 민족처럼 여경 보내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이 유행이 되었고, 병신 스윗남이 아닌 이상 여경의 무용론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는 사건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은 치안 조무사라 말할 수도 없는 게 조무사들은 밖에 환자분 주사 좀 놔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 여경은 시민과 범죄자를 이어주는 치안 중개사다라는 자주 섞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2년의 시간이 지난 2023년 9월 드디어 여경의 근황이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으로 해임된 두 경찰관에게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박아넣었습니다. 경찰로서 국민들의 생명 신체 보호 범죄 진압 의무가 있었는데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유기했다. 라는 오피셜을 여경과 남경에게 박아넣은 거죠. 명백하게 팩트 사실과 CCTV가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우리 한국 여자들은 남경이 오똑해오똑해 거리다가 저지랄한 거다. 남경이 저지랄한 건 너무 조용하다. 라는 말을 하면서 남경이 잘못했다라는 여론을 만들어내는 게 어이가 없을 따름이죠. 여경과 남경 둘 다 경찰복 입을 자격 없는 건 동등합니다. 하지만 여경은 현장에서 범죄자가 아내에게 칼부림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도망쳤다는 걸 왜 잊었을까요? 여경이 거기서 오똑해오똑해만 안 하고 테이저건을 쐈으면 됐을 건데, 사건의 시작부터가 여경이 더 잘못한 게 팩트인 겁니다. 이날 칼에 찔린 부인분은 아직도 반신불수인 상태입니다. 여경에게 징역형이 나왔지만 여전히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대한민국이죠. 여러분은 무슨 일이 생겨서 경찰에 전화를 할 때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여경은 절대 보내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책임감 강한 경찰로 보내주세요. 라고 말해야지만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 경찰이 여경이라서 욕하는 게 아닙니다. 욕하고 보니까 여경이었던 거죠. 인천여경의 근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만드느라 고생한 은희 커피 한 잔 마시라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우리는 여경이든 남경이든 상관없다. 그냥 경찰을 원할 뿐.